제2회 서해소의 날 정부 기념식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됐습니다. 1100여 발길이 이어진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기념사에서 북한이 도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우리군이 강한 군대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회 서해소의 날을 맞아 해군은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 기동훈련을 펼치며 적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지를 다졌습니다. 북한이 수일 내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도발을 기억하고 국민의 안보 의지를 다지는 제2회 서해소의 날 정부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북한이 도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우리 군이 강한 군대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연평해전 고 윤영하 소령, 고 한상국 상사, 고 조천형 중사, 고 황도현 중사. 서해수호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후궁 영웅들을 호명합니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된 장병들. 그 이름을 기억하고 국민의 안보 의지를 하나로 모으기 위한 서해수호의 날 정부 기념식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전사자 유가족과 참전 장병, 시민과 학생 등 7천여 명의 참석자를 대표해 50여 명의 주빈이 헌화와 분향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모한 도발 책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압도적인 억지력을 가진 군대가 최고의 군대라며 우리 군이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도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더욱 강한 군대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은 서울 등 15개 광역시도를 비롯해 전국 134개 지역에서 정부 기념식에 준해 178건의 지방 행사도 개최됐습니다. 또 정부는 걷기 대회와 안보 사진전, 호국 정신 함양 교육 등 1,700여 건의 계기 행사도 전국 보훈 관서 주관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은 호국 영웅들의 희생을 기리고 국가 안위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민관군이 함께 꾸민 기념 공연은 특별함을 더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아, 춥다. 대나, 춥지 않았냐? 전사장병 유가족들의 사연을 담은 영상입니다. 이제는 그저 추억으로만 함께할 수 있는 가족. 이들을 기리는 노래가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 가득 울려 퍼집니다. 제2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 공연은 총 3막으로 진행됐습니다. 1막 아버지의 이름으로에서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 윤영하 소령의 아버지 윤두호 씨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는 날, 그때는 조국의 아들이 아닌 애비의 아들로 뜨겁게 만나자. 대한의 용사는 국방부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노래에 맞춰 육해공 해병대 특수부대 용사들의 퍼포먼스로 꾸며졌습니다. 이들은 늠름한 모습으로 조국 수호에 대한 다짐을 표현했습니다. 이어 3막에서는 특전사에서 복무 중인 이승기 상병과 가수 은가은 씨, 계룡시 어린이 뮤지컬 합창단, 대전 연합 합창단, 그리고 국방부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함께 우리 대한민국을 노래하며 기념 공연을 마무리했습니다.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은 북한 도발에 맞서 산화한 장병들의 호국수호 의지를 기리는 자리였습니다. 국방뉴스 김주영입니다. 기념식에는 호국 영웅들의 희생을 기리려는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참배객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을 기억하며 서해수호의 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심예슬 하사입니다. 국화꽃을 손에 든 참배객들이 서해수호에 앞장섰던 호국 영웅들의 묘를 찾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고도 쉽게 발을 떼지 못하는 유족들.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7년 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순직한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씨는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듯 묘비를 쓰다듬습니다. 하늘나라 갔다 생각 안 해요. 군인 가서 싸우고 있다 생각하고. 고 정종률 상사의 아들 정주한 학생은 의젓한 모습으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친절하셨고 잘 놀아주셨어요. 아빠 보고 싶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서해 도발 사건 3개 전사자 유가족과 참전 장병 등 7천여 명이 참석해 호국 영웅들의 희생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한 줄로 늘어선 묘비를 바라보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피격 사건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영원히 간직하고 있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죠, 저희들이요. 참전 장병들은 먼저 간 전우들을 향해 숙연한 표정으로 묵념을 올립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희생한 전우들을 대신해 더욱 굳건한 안보 의지를 다집니다. 우리 승조 장병들은 46명의 전우들의 목까지 더 치열하게 복무하고 있습니다. 적이 다시 도발한다면 그 자리가 무덤이 될 수 있도록 가차없고 처절하게 응징하겠습니다. 이날 참배객들은 호국 영웅들의 넋을 기리고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을 상기하며 서해 수호의 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국방뉴스 심혜슬입니다. 해군은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동서남해 모든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 기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해상 도발에 대한 응징 의지를 다지며 강도 높은 훈련을 벌였습니다. 손시은 기자입니다. 총원 전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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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경비정이 남하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4,400톤급의 대조형 함을 선두로 한 우리 함정들이 전술 기동에 들어갑니다. 해군의 연이은 경고에도 NLL을 침범하자 우리 해군 함정들이 거침없는 사격을 퍼붓습니다. 이번엔 적 잠수함이 감지되자 링스 헬기가 이륙해 탐색 작전에 돌입합니다.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 기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대조형 함과 신형 호위함은 물론 잠수함과 해상 작전 헬기까지 동원돼 입체적인 훈련을 펼쳤습니다. 해군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을 가장한 훈련을 통해 적을 완전히 경멸하고 영토 수호 의지를 다졌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적극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적이 도발하면 바다에서 수상시키겠습니다. 해군은 북한이 또다시 해상 도발을 해온다면 단호히 응징할 것이며 전 해역을 철통 같은 경계태세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손시은입니다. 미국의 폭스뉴스가 미 국방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이르면 이달 말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핵탐지 정찰기를 일본에 급파하고 조만간 한반도 주변을 정찰할 예정이라고도 전했습니다. 김재한 기자입니다. 미국 폭스뉴스가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고 며칠 내로 핵실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23일자로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는 북한의 핵실험 정보를 입수한 미 국방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 새 갱도를 파는 작업을 마무리했다는 증거를 확인했고 아직 핵실험을 위해 장비를 더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보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말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폭스뉴스는 또 다른 관계자를 인용해 미 공군의 핵 정찰기가 일본에 도착했고 수일 내로 한반도 인근을 정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존스 홉킨스 대학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도 최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 북쪽 갱도 입구에서 상당한 규모로 굴착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폭스뉴스의 보도와 관련해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최고 지도부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것은 준비 과정이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것으로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2006년 10월 처음 핵실험을 한 후 모두 5차례 핵실험을 했습니다. 1차부터 4차까지는 2, 3년 주기로 진행됐지만 5차 핵실험은 4차 핵실험을 한 지 8개월 만에 실시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달에 핵실험을 한다면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3일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엔진 분출 시험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번 언론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엔진 분출 시험을 그동안 6차례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보리는 또 북한이 지난해 13차례, 올해 2차례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에 이어 이번 발사를 강행했다며 노골적이고 도발적인 저항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행위가 한반도를 둘러싼 영내외 정세에 긴장을 야기하고 군비 경쟁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기존 결의에 따라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23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노골적인 전방위 보복 조치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선 겁니다. 이다경 기자가 전합니다. 미 의회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을 규탄하는 성명을 낸 적은 있지만 초당적 결의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도 그만큼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결의안은 7개항으로 구성됐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최종 단계 선언 규탄, 영내 미국 시민과 동맹국 보호를 위한 미국 정부의 모든 필요한 조치 이행, 사드의 조속한 배치 지지, 사드 배치를 위한 한국 정부의 굳건한 약속과 시의적절한 협력 평가, 사드 배치 저지를 위한 중국 정부의 외교적 협박과 경제적 압박 즉각 중단, 중국의 한국 주권적 권리 침해 중단과 북한 핵미사일 포기 압박 노력 강화 등입니다. 결의안은 사드 배치가 북한의 대량 파괴 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맹의 군사력 보호를 위한 방어적 조치로 동맹 차원에서 결정한 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면서 중국이 한국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한 보복 조치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전방위 조사, 롯데제휴 미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또 한국 여행 상품 판매 금지 등의 구체적인 보복 사례도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중국의 보복 조치가 세계 무역기구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으며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 축이라고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지속적 도발은 명백히 6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결의안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중국 정부에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지만 중국으로서도 외교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란 점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육군 15사단이 23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봄맞이 민관군 합동 환경정화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환경정화는 부대가 담당하고 있는 화천과 철원 지역의 청정 자연을 지키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지역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단 전 장병과 화천군청 관계자, 지역 주민 등이 함께했습니다. 사단은 대대별로 일산 일하천을 담당해 산과 계곡의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고 지역 내 마을과 도로를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한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우리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적과 싸워 승리한다는 군 본연의 임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환경정화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직속기관 신임 군무원들이 국방대학교가 주관하는 교육의 일환으로 24일 국방홍보원을 방문했습니다. 신임 군무원 75명은 이날 언론과 군이라는 주제로 이봉우 국방홍보원장의 강연을 듣고 효율적인 국방홍보 방안을 탐색했습니다. 이어 국방TV와 라디오, 신문 매체를 방문해 민과군이 소통하는 국방안보 제작 현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군무원들은 군 업무와 더불어 국방홍보의 중요성도 느꼈다며 신임 공직자로서 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실무 능력을 배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홍보원은 앞으로도 민관군이 함께하는 국방종합미디어 기관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이 3월 15일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17일에는 한국을 그리고 18일에는 중국을 방문하였고 다음 달 초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순방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이른바 중국 책임론을 강조했던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중국 방문에서는 한반도 긴장이 위험한 수준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고 북한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미중 양국은 공동 노력을 통해 평양의 방향을 조정하고 핵무기 개발을 중단토록 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말하는 등 중국 책임론에서 한 발 물러서 중국을 배려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 발전과 관련해서 미국이 충돌과 대항을 피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 정신에 입각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양국의 공통 이익이 불일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전략적 각도에서 양국 관계를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핵 문제 및 사드 배치와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그리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 문제, 무역 갈등 그리고 환율 문제 등 전략적 이해가 상충하는 다양한 현안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외교 장관 회담에서는 양국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를 조율하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상호 자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북핵 위협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해법과 관련하여 미국은 중국이 더 많은 역할을 맡아 더욱 강경하게 나아가야 되며 중국으로서는 6자회담을 재개하는 등 대화와 타협을 중시한다는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사드 문제는 향후 미중 정상회담과 한국 차기 정부의 출범과 같은 정치적 이벤트와 맞물려 장기적인 과제로 미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 달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틸러슨 장관이 중국의 입장을 확인한 만큼 실무 협상을 통해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해봅니다. 특히 우리의 입장에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리고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들로 북핵 해법의 설명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모색하고 한미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의 부당한 압력을 적극 대응 공조하며 현재 한국 국민이 느끼는 총체적인 안보 불안감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과 같은 것들이 될 것입니다. 국방주간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교통 상황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하는 고속도로 주말 교통정보입니다. 요즘 화창한 봄날을 즐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주말 나들이 갈 때도 미세먼지부터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선 미세먼지 측정기가 등장했을 정도인데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운전하실 때는 내부 공기 순환 모드로 외부 공기를 차단하시고요. 에어컨 필터 부분도 점검을 하셔서 공기를 걸러내는 곳이 어떤지 체크하시면 좋죠. 네, 참고하시고요. 그럼 이번 주말 고속도로 상황은 어떨까요? 네, 남부지방에는 요즘 매화나 산수가 한창입니다. 내일 비 예보가 있긴 합니다만 나들이 차량으로 다소 혼잡하겠고요. 귀경길은 특히 충청권 통과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네, 토요일 지방 방향은 오전 9시쯤 정체가 시작돼 12시쯤이 가장 혼잡하겠는데요. 예상되는 최대 소요 시간은 서울에서 광주가 3시간 50분, 부산까지 일반 차로는 5시간, 버스 전용 차로는 4시간 30분 정도 예상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에서 수원, 안성에서 천안 구간으로 총 30여 킬로미터 구간 어렵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화성휴게소 일대와 서해대교 주변으로 수도권 빠져나가는 데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남양주에서 서종으로 양양방향 10여 킬로미터 구간 정체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일요일 돌아오는 길은 오후 5시쯤이 가장 혼잡하겠는데요. 이때 이동하신다면 광주에서 서울까지 4시간, 부산에서는 5시간 20분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청주분기점이나 안성분기점 부근으로 고속도로 합류지점 중심으로 어렵겠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강촌일대, 또 가평휴게소에서 설악구간 지나실 때 밀리겠습니다. 네, 봄철 졸음운전 주의하시고요. 지금까지 국방TV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하는 주말 교통예보였습니다. 제2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서해를 수호하다 선언하신 호국 영웅들을 기억하며 국민의 단합된 힘과 안보의지를 결집하기 위한 범국민적 행사였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주저없이 몸을 내던진 호국 영웅들을 되새기며 우리 모두 안보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